삼성전자가 사외이사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후보를 선정해서 공개를 한 건데요.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이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조혜경 한성대 AI 응용학과 교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꽤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여기에 더불어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 시점은 연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서 복귀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추정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주주총회 현재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현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한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 측에서는 현대차의 인도 법인 상장의 주관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세 개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시티그룹, JP모건 그리고 HSBC로 상장 주관사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 작업을 올해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과 JP모건 그리고 HSBC 측에서는요, 이 현대차의 인도 법인의 기업 가치를 250억에서 3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을 했고요. 공모 규모는 30억 달러의 안팎으로 현재 염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반응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소카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매출은 3,985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의 매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97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소카 측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확대되고 이 최대 주주 증여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이슈는 바로 마지막 이슈인데요. 차량 LTV 확대를 위해서 차량 매각 최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반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주주 환원 정책들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이 총액은 거의 유지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0일 어제 이사회를 열고 주주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당 750원 그리고 우선주는 주당 800원의 이 배당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022년 대비해서 1,500원 줄긴 했지만 전체 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대한항공 측에서는요, 4년 만에 주주 배당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